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엔 증시 파워텐.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텐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은 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제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또 유가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쉬고 돌아왔던 뉴욕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압력 때문에 시장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좀 전환이 됐고, 코스닥은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이미 한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약세를 보이고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제법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히려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과 포스코 그룹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뚜렷한 모멘텀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결국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종목이겠죠.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이런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서 더 수익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을 오늘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 20가지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증시 파워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해주셨죠? 네. 네. 자,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의 지수나 흐름과는 상관없이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잘 선별해봤습니다. 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텐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유진기업과 유신, 오르비텍, 셀바스 AI, JVM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노을, SBB테크, 보로노이, 하나마이크론, 유일로보틱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종목들을 엄선해서 10가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항상 질문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QR코드를 공개해드렸는데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바로 인식을 하시면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거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로 주세요.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태권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장투미준님께서 반소장님 팬입니다. 이라고 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반소장님 종목 따라가기가 쉽고 수익도 좋다. 이러면서 이태권 전문가님도 물론 너무 감사하고 두 분 다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자, 오늘도 두 분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부담을 빡빡 드리면서. 자, 그럼 반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유진기업이고요. 유진기업? 이 유진기업은 그 레미콘 제조 판매 및 건설 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한 338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9% 이상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그 레미콘 매출이 2,471억 원에서 3,000억 정도의 그 28%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좀 유진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앞으로 괜찮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동향을 바탕으로 그 유진기업의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전에는 이 동향그룹 때문에 인수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그 노이즈가 발생됐던 부분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유진기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양의 올해 시공 능력 그 시공 능력 평가액이 3,7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해 2,900억보다도 29% 증가를 하면서 외형 그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이 동사가 인수 후에 매년 상승세를 좀 그렸다 보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20단계 수직 상승을 했다라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각화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퍼도 업종 대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PBR 그렇게 뭐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10%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7월부터 계속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 포인트로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유진기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하고 있고 외국인 매수도 수급도 좋은 상황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권 전문가님의 첫 번째는 뭘까요? 네, 노을이라는 종목입니다. 노을? 네. 네. 노을 같은 경우는 이제 AI 질병 진단 검사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노을이 원래 하고 있었던 이런 사업들이 말라리아,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들 이런 쪽에 많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혈액이나 암 진단까지 이 사업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이어서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을의 이제 기술력이 인정을 받아서 UN 과학기술혁신포럼에서 이노베이터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네. 빌게이츠 라이트 펀드에서 개발 과제로 또 선정이 된 이런 이력들이 있고요. 오.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주목을 시장에서 받고 있는데 엔비디아 관련해서 AI 스타트업 트렌드 탑5에도 선정이 된 이런 이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을이 갖고 있는 이 마이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도 관련주, 수혜주로 엮여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을이 갖고 있는 이 마이랩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나 그리고 각국 정부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임상 유효성 테스트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기술 우수성을 이미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계속 고가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모멘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 추가 수주 계약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땡.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노을 첫 번째 종목으로 이태권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유신이라는 유신. 기업이고요. 네. 네.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슈가 부각받는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포인트는 이 유신에 대한 포인트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테마에 대한 부각이 계속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을 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뭐 테마가 왜 부각을 받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난 7월에 그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폴란드 사절단의 선정에 대해서도 이 기업이 좀 합류가 됐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유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추세를 좀 더 유지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 대다수가 네오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받는 기업들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유신 역시 그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좀 어느 정도 참여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 동시에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우디 그 국부펀드 총재가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중에 뭐 방한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었던 네옴시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네옴시티 관련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 유신 역시 단기적인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뭐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 테마가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번에 이태권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뭐죠? 네, SBB테크입니다. SBB테크.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시장에서 좀 받고 있는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T로보틱스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모멘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모회사 KPF가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라든지 한화 그리고 두산도 로보틱스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 쪽에 또 삼성도 로봇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감속기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좀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파를 계속 좀 증설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캐파가 이제 12,000대에서 52,000대까지 증가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이제 로봇용 감속기 생산 규모가 지금 뭐 최고치를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협동 로봇 기업들하고 감속기 테스트라든지 이런 양산에 대한 이 진행 논의들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SBB테크를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 공급사들 같은 경우 에는 이제 국내 웨이러블 로봇사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의 감속기를 대체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BB테크 로봇 관련 종목도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오르비텍이고요. 오르비텍. 이 오르비텍은 그 원자력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지만은 항공 사업들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제일 특화가 된 것이 그 방사선 폐기물 처리 전문 관련된 그 서비스에 굉장히 좀 총력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좀 조용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단순한 이슈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스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최근에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은 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좀 적은 비중으로도 매수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방사선 측정 관련된 제품화 개발에 대해서도 이 기업이 좀 어느 정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외에도 지난 7월에 원전 해체와 관련된 국채 과제에도 그 주관 기업으로 선정이 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원전주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업으로서도 이 기업을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투자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결국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 제품에 대한 부각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조정도 그만큼 세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산자부 예산에서도 원전 해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르비텍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이태권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
최근 들어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I, 의료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하거나 혹은 추가 모멘텀이 나오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르노이도 그런 이제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AI 신약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AI와 플랫폼 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보로노믹스를 이제 완성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 기술 특허도 출원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국내 최대 규모인 이제 연 4천여 개의 물질 합성과 이제 18,000두 동물 실험 등을 좀 진행을 좀 하면서 이제 수백만 개 실험 데이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동종 분야 이제 세계 10위권의 이제 물질 특허 출원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다음 달 10월이죠. 유럽 종합학회 ESMO에서도 기술 이전 파트너사 오리게 임상 일상 결과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르노이까지 함께 이태권 전문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인데 셀바스 AI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네. 유튜브에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건우님께서 안녕하세요. 셀바스 AI 매수가가 26,000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가를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사실 목표가를 여기서 보실 때는 그 27,500원 부근 이상의 이제 주가가 안착이 됐을 때는 31,000원대까지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두터운 저항 구간이 25,000원대에서 28,000원대 그 부분들의 그 어느 정도 막고 지금 찰시련이 나와주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영향을 좀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했을 때는 3만 원대를 목표가로 좀 잡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돌파를 못하고 일시적으로 좀 크게 그 단기적인 슈팅이 나와서 찰시련을 나와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든다 하면은 28,000원대나 29,000원대 사이 때는 그때는 좀 비중을 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셀바스 AI 가져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에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지금 안 좋은 이슈 중에 그 좀 부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추가 상장에 대한 또 그 전환세제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번 상승했을 때는 그때는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오늘 이 셀바스 AI가 오르는 이유는 자회사인 그 셀바스 헬스케어가 있는데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AI 그 심장 진단 사용에 대해서도 의료시장 확대에 따른 이슈가 지금 부각되면서 오늘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에서는 좀 매도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신사업 확대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 추가 상장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바스 AI에 대한 대응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건우님 잘 참고해주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이 반도체 업종 그리고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가장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제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고요. 이 반도체 기업에서 생산한 칩을 패키징하고 이를 테스트하는 이런 후공정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재용 회장이 일전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이제 패키징 쪽에 투자를 계속 꾸준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D램이라든지 HBM 관련해서도 투자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갈수록 패키징의 중요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꾸준히 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하나 머터리얼스가 또 음극재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함께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멘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각 공정이 사용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쪽도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다섯 번째 종목은 JVM이고요. JVM. 사실상 신규 매수 죄송합니다. 신규 매수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에게 대응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 가져온 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기업은 그 병원 및 약국의 일부 자동화기기 및 그 시스템 개발 업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네. 병원 갔을 때 이제 약을 짓잖아요. 네. 약을 짓는데 이전에는 그 약사님께서 이제 뭐 약을 일일이 지었다 하면은 지금은 자동화로 해서 탁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이 기업에 대해서 포인트가 그 영업이익이 6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고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상 여기에서 포인트가 그 7월에 아마존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그 이슈 때 크게 상승하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일시적으로 지금 조정폭을 막고 추세가 좀 전환되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 미국 아마존 그 약국에 대해서 그 ATDPS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업용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너무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는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 하면은 3만 5천 원대까지는 일단 1차 구간을 보시고 그 이상 계단식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3만 8천 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8천 원 정도까지 한번 저희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은요? 네, UL 로보틱스입니다. UL 로보틱스. 뭐 UL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 좀 전문적으로 네.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지분 투자한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슈팅도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상반기에는 이제 베트남 쪽에도 계속 이제 로봇들을 수출해서 뭐 이제 설치도 완료를 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2분기죠. 사출 공장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여기에도 이제 50대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뭐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정교한 진행들을 좀 통하기 위해서 이 로봇을 계속 도입하는 이런 대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의 꾸준한 이제 수요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UL 로보틱스도 이제 새롭게 3공장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도 이 자동화 설비들이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봐도 될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 비중을 보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37% 그리고 로봇 쪽 한 31%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로봇 쪽 사업들이 굉장히 조금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UL 로보틱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지금 또 어떻게 올라갈까요? 시장 상황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운별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의 부담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2580선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정유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당 100만 배럴가량을 감산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WTI 시월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9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86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국제 유가의 상승이 국내 정유주들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정유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흥구석유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두 자릿대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16%가 넘는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그리고 있는 정유 관련 기업들입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안 관련 기업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정부가 사이버 보안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1조 1천억 원가량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건데요. 사이버 보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8.5%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 보안주들도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요 오늘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보안 관련주입니다. 특히나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후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7%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보안 부분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현재 구간 9,0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동제약입니다. 위고비 계열의 당뇨병 후보 물질이 국내 임상 일상에 진입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일 시간에부터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성인이 하나를 복용했을 때 이 약물의 내약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위고비 계열의 당뇨병 후보 물질 최근에 당뇨병 그리고 이와 함께 비만 치료제로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약물이고요. GLP-1 수용체 계열의 약물이라고 합니다. 일동제약은 편의성을 위해서 먹는 약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고요. 일동제약의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동 홀딩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 지금 치솟은 모습입니다. 개장 직후부터 강하게 장대 양봉을 지금 뽑아냈고요. 가격 제한폭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동 제약 역시나 20%가 넘는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 19,58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좋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이런 질문은 좋고요. 관심이 생긴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추가 10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더 준비한 10가지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뭘까요? 성광밴드와 라온시큐어, STI, 솔트룩스, 코인테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더구전자, HPSP, 오비고, 두산테스나, 유진로봇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공개해 주셨습니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항상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 또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섯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반종미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성광밴드고요. 성광밴드. 이 성광밴드는 그 투자 전략을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관임세 전문 제조 업체인데 사실상 그 상반기 매출액이 1,335억으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1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영업이익은 283억 원, 그러니까 두 배 정도 증가를 했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좀 많이 좋았습니다.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워낙 이제 이 성광밴드에 대해서 주가가 그렇게 뭐 빠르게 오르거나 그러지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카타르 그리고 LNG 플랜트 투자를 확대를 통해서 피팅 업체에 대한 수익성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핵심 사업 중에 자프라라고 있고요. 또 사토프라고 있고 아미랄 프로젝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프로젝트 등이 있는데 샤인 프로젝트까지 포함을 해서 총 4개의 이제 프로젝트가 4분기 때 이제 시작될 것으로 좀 전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시점을 했을 때는 그렇게 뭐 매수 관점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를 봤을 때는 4분기에 시작을 하면 어쨌든 기간은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17,000원대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될 건데 10% 정도 됐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고 네. 매도를 하시고 재차 이제 또 조정이 됐을 때는 한 14,000원. 네. 네, 여기까지 성광밴드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할까요? 네, 더구전자입니다. 더구전자. 네, 실질적으로 이제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관련된 이제 모멘텀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과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리고 자동차 전장 사업까지 휴대폰에서 이제 자동차까지 확장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카메라 네. 모듈 관련주들이 좀 슈팅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을 통해 가지고 애플에 부품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뭐 긍정적인 흐름들 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다음 주에 이제 12일이죠. 애플의 이제 신제품이 공개가 좀 될 텐데 그 뒤에부터는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실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전장 사업부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신공장을 좀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좀 발생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이 더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XR이라든지 VR 기기 이런 쪽에도 카메라 모듈이 탑재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보급 관련된 이유로 충전 사업도 자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멘텀까지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구전자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라온시큐어고요. 라온시큐어. 이 라온시큐어는 그 전문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온 게 정부에서 그 2027년까지 정보 보호에 대해서 뭐 1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어느 정도 네. 밝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좀 다양한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 뭐 스마트 헬스케어도 있고 로봇도 있고 미래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보안 쪽에 먼저 이제 포커스가 많이 쏠린 현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라운치 기간은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 9일에 인도네시아 그 디지털 ID 도입 컨설팅 사업을 좀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사업 역량과 집중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도 사업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동사가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영 구조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자회사인 라이온 하트 화이트 헷을 흡수합병을 결정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라운시큐어에 대해서 지금 구조 개편을 굉장히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녹스의 공식 파트너사로서도 동사가 좀 부각이 됐던 네. 이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뭐 2021년 전환사채에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행사 가격이 4,401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주가보다도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온리원 그 통합 인증 관련된 부분들도 고객사가 한 300개를 확보를 하고 있고 연 2천만 건의 이상 트래픽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라운시큐어 지금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HPSP입니다. HPSP? 뭐 다들 네.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전고점을 좀 경신을 했고요. 이제 그런 이후에 조금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런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이 갑 같은 을, 한국의 ASML이라고 좀 불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이 중수소 관련돼서 안전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고객사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이 기업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은 수익성이라든지 독점적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제조업, 장비 만드는 이런 기업 중에서 50%가 넘는 기업이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3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소폭 좀 이제 침체기에 좀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한 4분기부터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다시 가격대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네. HPSP 긍정적인 흐름 보셔도 되고요. 엔비디아에서 아무래도 이제 HBM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에서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HPSP까지 내년까지 저희가 한번 흐름 추세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STI고요. STI. 이 STI는 좀 구간을 보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접근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는 상황을 가지고 기억을 네. 해놓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STI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 그 관련 장비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주요 매출처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동시에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0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64% 이상 감소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매우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그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51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510억 원이 그렇게 매출로서는 12%밖에 되지 않지만은 약 4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실적에 빨리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 4일에 그 글로벌 반도체 업체로부터 그 리플로우 장비가 있습니다. 네. 이 리플로우 장비에 대해서도 HBM3용 장비를 좀 이 기업이 수주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 리플로우 장비에 대해서도 미국 업계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동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25,200원대 만약에 이 구간만 잘 지켜준다 하면은 다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TI까지 가격 좀 내려왔을 때 담을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이 오비고죠. 네. 오비고에 대한 질문이 또 유튜브에 들어왔습니다. 탑 이익 실현님이 오비고를 14,740원에 비중은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500위 같은 경우에는 흐름들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모멘텀이 좀 나타나면서 오비고가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현대차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흐름들을 발표를 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하는 단계는 점점 올라갈 테고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적인 흐름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1,000원 라인들을 좀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11,000원 라인이 이제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을 소화하는 이제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14,000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의 매수가가 14,700원인데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홀딩을 하신다고 하면 매수가까지는 가능은 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오비고가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제 어플리케이션 웹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 컨텐츠라든지 뭐 영화 각종 OTT 이런 음악 많은 컨텐츠들이 차량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다 가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텐데 오비고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비고 중장기적인 홀딩 전략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비고까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탑이 이시련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 사실상 신규 접근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비중을 좀 적게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장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 좀 더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전문 업체이긴 한데 주요 주주가 현대 BNG 스틸인데 여기에서 1.7%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문선 그 부사장이 8%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기존에 사실상 그 현대 그 투자 파트너스 현대 기술은 지분을 좀 처분을 했던 이력이 있지만은 현대 BNG 스틸과 이거 정문선 부사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AI든 로봇이든 그 관련된 대기업들 중심으로 기업들에 대한 좀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분기 실적은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관련된 AI 기업들이 뭐 대체적으로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논외로 하고 지금 현재 이 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기존에 있던 그 뭐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그 현대차든 뭐든 간에 그 프로젝트 사업을 좀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그 마음 AI처럼 갑자기 뭐 신사옥을 통해서 이제 방문했을 때 이슈처럼 부각받을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지금 내일 아마 그 루시아 그 GPT가 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된 이후로부터 이 시적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금융 법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땡.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솔트룩스 내일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걸 오히려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는 의견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태권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 이게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엔비디아가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는 이 OSAT 업체입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웨이퍼 테스트 시장 점유율 1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테스나를 이제 두산이 인수하면서 사명을 변경을 했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모바일 쪽과 그리고 이 차량용, 이 고급형 차량용과 PC용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부터 차량용이라든지 PC용 이런 반도체 테스트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 성장하는 이런 모멘텀들이 좀 나와주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좀 성공적으로 진입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2만 원대부터 지금 5만 5천 원까지 꾸준히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차트상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23년도 차량용 반도체가 다시 한번 사업의 두산 테스나의 실적에 긍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낼 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 테스나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까지 이렇게 9번째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이 코인테크는 그 반도체 그 공정 자동화 시스템 그 업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반도체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도 자동화 시스템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굉장히 좀 2차전지 분야 등 여러 가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차전지 분야에 대해서도 세계 최초 전체 공정에 대해서 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개발에 좀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의 경우에는 계속 좀 주가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2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굉장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은 다음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 풀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에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대상으로 자동화 시스템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주가 확대돼서 2분기 때 굉장히 좀 견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최근에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2022년 매출 대비에 12%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가 전환되는 만큼 현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을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테크까지 마지막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근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유진 로봇 말씀드리기 유진 로봇. 전에 아까 UL 로보틱스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10월 달까지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한 25,000원이 당연히 좀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자리에서는 3만 원까지 10월 정도, 그리고 하반기 연말까지는 삼성전자가 또 신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5,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진 로봇을 마지막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계속 교과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보시면 정부가 로봇 사업 이제 분야에 대해서 핵심 분야로 이제 2024년까지 굉장히 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나오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또 10월에 상장을 하고 있고, 연말에 또 삼성전자의 신제품, 그리고 하나 로보틱스도 하나그룹도 로보틱스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은 꾸준히 계속 좀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육용 로봇, 군사용 로봇, 이런 서비스 로봇 쪽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 로봇 쪽도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미 경쟁력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물류 로봇 고카트 자율주행 시장에도 진출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요소인 라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발에 땡.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 로봇까지 설명해 주셨고, 유튜브에서 김은희 님이 유일 로보틱스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과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들어볼 텐데요.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네, 코인테크고요. 코인테크. 예, 그 매수가는 현재로 좀 진입을 해보시되 목표가가 44,000원인데 그 44,000원이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36,000원 이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훈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을까요? 네, 마지막 말씀드렸던 유진 로봇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이미 좀 오르긴 하는데 제가 목표가를 12,000원을 좀 설정을 해놨거든요. 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자리, 슈팅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제 현금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가 9,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테크와 유진 로봇 오늘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장에서 오늘 더 자세하게 시청자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